네, 황맥기와 함께하는 시간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황맥기의 최애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자이언트 스텝.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두둑하게 챙겨줬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후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주 가운데서는 노란 풍선 지난 14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눈높이 한번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두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자이언트를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상장 초기부터 이제 메타버스는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의 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황미끼가 한 7~8번 마지막에 포착해서 큰 수익을 드렸고 한 2주 전에는요. 이제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제가 출연해요. 그때도 또 한 번 강조드려서 이거 좀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매수권에 와 있다. 관심을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한 50%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멈출까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관련 그런 섹터들이 오늘 덱스터가 쉬프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뭐 ETF가 앞으로 이제 얼만큼 또 자금이 유입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는 기술적으로는 과열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면 무료 톡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도 무료 톡방에 계신 분들께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70% 이상 일단은 우리가 챙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처음에 공략했을 때 200% 넘게 또 최근에서는 55% 수익이 났으니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 풍선도 역시 마디마디 황미끼가 포착해서 지금 완전 꾸준하게 우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 고점만 돌파하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9,000원대에 이렇게 목표가 드렸는데 못 벗어 2만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정보의 일정 부분 수익 실현했다면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뭐죠?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를 병행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일단 황맥길 코너에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이언트 스텝과 노랑 풍선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면서 또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황맥기가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맥기맥기 황맥기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YM택입니다. 전기차 ESS의 핵심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황맥기가 또 오늘 처음으로 포착을 한 종목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저평가된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ESS, 이건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었고 전기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 충전기, 이런 산업용 EV 릴레이에서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장 현재가 이제 한 뭐 두 달 가까이 이제 남짓되는데요. 2940대1 굉장히 핫했던 그런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별로 힘을 못 썼잖아요. 이 종목도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과 기관주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배터리 그 3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 21개국에 350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작년 매출이 175억이고 영업이익이 45억이에요. 근데 영업이 45억은 전년 동기 대비 331%나 급증한 그런 실적이거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덱스터 많이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YMT라고 봅니다. 앵커님,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는 처음이지만 사실은 이때 황미끼가 양옥량 배터리를 포착해서 수익이 났고 여기서도 눌림에서 은봉 다섯 개예요.
보통 개인투자자들이 양선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럴 때 장대 항목 막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황립기는 한 템포 늦춰서 역시 저점을 잡죠. 자, 음선 다시 깨면서 이평선 20일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5, 10, 20일선이 동시에 지금 만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블랙홀 골든크로 써나고 있다. 이제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 중기 다 좋아 보여요. 왜 좋아 보이냐? 이게 7만 했던 종목이 지금 반토막이라서 여기서까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초입기거든요. 매물벽을 거두려도 5만 크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4만 원 전후에서 매수는 무리 없을 것 보이고,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로 전고점 밴드 상단 4만 3천 원, 길게 보면 2천 원, 5만 원까지 보시고, 네, 손절은 3만 2천 원 하에서 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주셨습니다. YM택이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목표가 4만 3천 원부터 5만 원까지 열고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리고 최근에 무료 방송 통해서 좋은 정보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오늘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요즘 이제 지수 무관하게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제이 컨트롤 같은 거 황미께 포착해서 멋진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상관없이 이제 오늘 또 지수는요 이격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숨부리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또한번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수와 무관하게 지금 종목 장세임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익 내는 얘기, 황미끼가 차지하는 우리 수익 내는 그 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시부터 5시까지 또 오늘 또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많이 와 주셔가지고요. 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 네, 기억해두고 꼭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